3부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세계는 지금, 세계는 시방, 새시방 시작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 지난 주말에 미국 중부 지역 이게 폭넓게 훑고 지나가는 강타한 초강력 토네이도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고 무려 예. 400km를 이동한 토네이도의 영향권 아래 들었던 지역에서는 예. 말 그대로 초토화됐죠. 그러면서 전기와 물이 끊기는 등 엄청난 피해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무려 50건의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켄터키와 테네시, 미시시피, 아칸소 등 남부 4개 주를 포함해서 토탈 8개 주를 강타를 했는데요. 예. 뭐 일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의 풍속이 112km에 달했고 네. 또 토네이도에 휩쓸려 날아간 가족 사진이 240km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이런 뉴스도 나왔죠. 그래요. 예.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켄터키 주에는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는데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자원에 긴급 투입을 지시를 했고요. 15일에는 직접 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상황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켄터키주 메이필드시 말 그대로 폐허가 된 가운데 양초 공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직원 110여 명 가운데 불과 40여 명만 구조가 됐다고 하고요. 예. 미국 언론들은 5개 주 이상을 한꺼번에 휩쓴 토네이도는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규모와 위력이 역대 최악이다 이런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밤새 이 사실 정말 강타한 초강력 토네이도 이것 때문에 특히 양초 공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다가 이렇게 지붕이 무너져서 거기 매몰된 분들이 너무 많네요. 네네. 근데 이 토네이도라는 게 보통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봄이라든지 또는 여름에 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겨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예. 예. 토네이도는 연평균 기온이 10도에서 20도 사이에 온난한 지역에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봄과 여름에 발생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1200여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예. 한 해 1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통상 12월에는 에너지 공급원인 따뜻한 공기가 없어서 강력한 예. 토네이도 발생이 드물지만 이 최근 중서부 지역의 한랭 전선에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거대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다고 원인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12월인데도 미국 남부 지역에는 21도에서 26도의 늦봄이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이상 고온 현상이 관측이 됐는데요. 네네. 또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나선 또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와 토네이도 간의 상관관계를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12월의 이상 고온 현상이 토네이도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토네이도 피해가 자주 발생, 특히 겨울에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옆 나라 일본으로 가죠. 코로나19 관련 소식. 자, 기사 그런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확 줄었다. 네. 예. 맞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5천 명을 넘던 일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100명대 감염자가 나오고 사망자 수도 네. 급감을 했죠. 예. 뭐 특별한 방역 정책을 시행한 것도 또 백신 접종률이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닌데 이런 수치들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가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이다. 또는 아예 감염이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을 획득한 것이다. 뭐 최근 일본 언론들은 네. 집안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라든지 예. 어린 시절에 일본인들이 결핵 예방 접종을 맞았다든지 마스크 착용이 습관화됐다든지 또 비만도가 낮아서 뭐 이런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뭐 심지어 일본인이 코로나19에 특별히 강한 유전적 문화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해석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석까지는 좀 납득이 안 가지만 앞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신발 벗고 하는 이거 다 우리도 똑같은데. 예. 저희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요. 비만도도 적고 우리.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확진자는 급감한 대신에 매독은 크게 늘었다. 예. 네.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아니, 됐습니까? 사실 이게 예. 매독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없죠. 예. 예, 오르내리는 질병이 아니어서 저도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예.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진 이 성병인 매독 환자가 일본에서 지난 10월까지 6,398명이 발생을 해서 지난해 대비 34%가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도쿄도의 경우 2,085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지난해보다 무려 1.6배가 증가한 거고요. 네. 뭐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7,000명이 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유가 뭘까? 예. 그러니까 뭐 주로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방역 정책으로 제한됐던 유흥업소 이용이 최근 증가한 것이 뭐 이유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는 되고 있지만 사실 예.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참고로 일본에서 매독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감염자가 연간 2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일본에서 상당히 발병 빈도가 높았던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항생제 페니실린이 보급된 이후로 감염자가 크게 줄어들어서 1997년에는 연간 5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예. 2011년부터 다시 이제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였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그 확증세가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코로나19 확진자 급감도, 매독 급증도 아직까지는 미스터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본 하면 또 지진인데 좀 지진 공포가 덮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규슈의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그리고 혼슈에서 후지산에 있는 야마나시현과 오카사부 오사카구의 인근에 예. 와카야마현 등 정말 각지에서 연일 지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는 다 보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특히 그 남부 규슈와 오키나와 사이의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 4일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규모 1 이상의 지진이 예. 무려 283차례나 발생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뭐 규모 6의 지진도 발생하기도 했고 또 인근인 아쿠세키 섬에서는 규모 5의 흔들림이 계속 관측이 돼서 주민들이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는데 예. 게다가 지난 12일 낮 12시 30분쯤에는 일본 수도권인 이바라키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네네. 물론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진동으로 이 지반이 약한 곳에 붕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지진이 계속 일어나니까 혹시 앞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게다가 여기서 지금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후지산이 분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예,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일본 내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요? 네, 오미크론 저희가 처음에 얘기하면서 그래도 증상은 경미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영국에서 이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서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예. 게다가 지금 사망자도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은 그 영국 대학원의 어떤 연구진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예. 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내년 4월 말까지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최대 7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경고도 나왔거든요. 예. 자, 이렇게 상황이 좀 급박해지니까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2일에 TV 연설을 통해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2, 3일 간격으로 영국에서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상 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8살 이상 모든 국민들에 대한 추가 접종 완료 목표 시한을 네. 내년 1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한 달 앞당겼고요. 예. 임시 백신 접종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휴일 없이 주 7일 내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